빠방하이. 내 이름 빠키. 짱덕으로 산지 어느덧 20년이 훌쩍. 지금 나이 계산한 사람 나와. 유딩 때 비디오판으로 처음 본 기억이 있는데요, 제대로 덕질을 시작한 건 SBS 방영 이후였죠. 저녁만 되면 TV 뺏어서 본방사수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 때는 스마트폰도 없고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TV밖에 없어서 그런지 짱구는 못 말려, 슬램덩크, 타이의 데모, 유령비룡 뿐만 아니라 빨간망토 차차, 마법기살레이어스, 세일러무, 카드캐터 체리. 본방사수 하던 애니도 한 트럭이었습니다. 애니 안 보면 학교에서 대화에 끼지도 못했죠. 예나 지금이나 빡센 인싸의 삶. 그렇다 보니 시청률도 엄청 났는데요, 오늘의 코너는 덕후감별사로 추억 애니 시청률부터 SBS, KBS의 피튀기는 편성경쟁까지 탈탈 털어봤습니다. 아재들에겐 추억여행이, 아재 아닌 분들에겐 역사여행이 되겠네요. 아니 언제 역사가 돼버렸대. 역대 애니 시청률 탑 30 시작하겠습니다. 애니 시청률이 40%, 심지어 파워레인저가 39%였던 거 아셨나요? 지금은 20%만 돼도 꿈의 시청률인데요, 예전엔 좀 인기 있다 싶으면 20%는 그냥 넘었습니다. 라떼 초딩들은 밖에서 딱지치기, 팽이치기 하고 문구점 앞에서 미니카 대결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6시부터 TV 보는 게 국룰이었는데요, 이제 교과서에나 나오는 얘기가 돼버렸죠. 눈물. 빠방이들은 애니하면 떠오르는 채널이 뭔가요? 흔히버스? 라떼는 좀 달랐습니다. 바로 만화왕국 SBS! 본격적 TV 애니메이션의 흥행은 1987년 KBS 국산 애니 떠돌이까지부터 시작됩니다. 무려 30%라는 어마어마한 시청률을 맛본 KBS는 국산 애니 제작 및 방영에 열을 올리죠. 특히 MBC에서 방영한 극장판 머털도사가 54.9%로 초대박을 치면서 달려라하니, 영심이, 나라라 싶어보듯, 꼬비꼬비, 마법사야들 코리 등이 줄줄이 나오는데요, 대부분 시청률 20%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TV 애니메이션의 르네상스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국산 애니 위주로 쏠쏠한 재미를 보던 KBS에 도전장을 내민 방송사 가 있었으니 바로 SBS. 90년대 초반 KBS, MBC로 양분되어 있던 공중파 시장에 혜성처럼 등장했는데요, KBS와는 달리 민영방송이다 보니 시청률 될 것 같은 애니들은 죄다 수입해서 방영했습니다. 이때부터 두 방송사의 피 튀기는 편성 경쟁이 시작되죠. SBS는 개국과 동시에 슈퍼그랑조를 방영하는데요, 시청률 29.3%의 잭팟을 터뜨리면서 경쟁의 포문을 엽니다. 그 쾌걸조로 피구왕 통키, 달려라 부메랑, 축구왕 슛돌이까지 연달아 히트치면서 전국적인 피구 열풍, 미니카 열풍을 불러일으켰죠. 파워레인저 이후 95년까지 그렇다 할 히트작이었던 KBS는 경쟁적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을 수입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시작이 그 유명한 꾸러기 수비대. 와우! 저는 오프닝 덕분에 아직도 12간지를 다 외우고 있다는 사실. 그 천사소년의 티, 디즈니 만화동산, 지구용사 썬가드까지 족족 재미를 보다가 97년에 세일러문으로 드디어 잭팟을 터뜨립니다. 잔뜩 긴장한 SBS는 마법소녀 리나로 체면 치레를 하다가 98년에 더 어마어마한 작품을 가져오죠. 바로 슬램덩크. 그 후 짱구는 못 말려, 포켓몬스터, 카드캡터 체리까지 초대박을 치며 SBS 독주 체제가 공고해집니다. 이때 KBS는 요량비룡, 디지몬으로 잽을 날려보지만 역부족이었죠. 급해진 KBS는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명탐정 코난을 방영하는 무리수를 두는데요, 인기는 있었지만 학부모들의 항의로 엄청난 칼질을 당하며 큰 힘을 못 주고 종영합니다. 2000년대 이후로는 투니버스 등의 케이블 영향력 강화와 히트작의 부재로 공중파 애니가 설 곳이 급격히 줄어드는데요, 급기야 편성에서 사라져버리죠. 그 후 투니버스의 황금기가 시작됩니다. 공중파에서 방영이 안 되면서 더 이상 슬램덩크, 포켓몬처럼 전국적 인기를 끌만한 애니는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요, 가끔 이때가 그립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역대 애니 시청률을 탈탈 털어볼까요? 애니 시청률은 총 5단계로 나뉩니다. 지상계, 대륙권, 성층권, 천상계, 태양계. 먼저 지상계 시청률, 10% 후반의 시청률입니다. 30위 옛날 옛적에, 1991년 KBS 방영, 16.7%. 전래동화를 소재로 한 시리즈인데요, 탄탄한 스토리 전개와 뛰어난 완성도를 가진 명작이죠. 1기는 배초도사, 무도사, 2기는 은비까비가 중심으로 해마다 다른 전래동화를 주제로 하는데 지금 봐도 꿀잼입니다. 저는 아직도 잘 때 종종 틀어놓는 는데요, 잠 안 오시는 분들은 추천드려. 공동 28위 아벨타운대, 1993년 KBS 방영, 17%. 같은 드래곤 퀘스트를 원작으로 한 타이의 데모원과 함께 큰 인기를 끈 작품인데요, 드래곤볼 작가가 디자인해서 그런지 비슷한 캐릭터가 상당히 많죠. 일본에서는 시청률이 낮아 한때 조기 종영했던 비운의 작품입니다. 저는 드래곤 퀘스트 게임을 좋아해서 나중에 찾아본 기억이 있네요. 공동 28위 웨딩피치, 1996년 MBC 방영, 17%. 역시나 본국에서는 셀러문 아류작으로 불리며 큰 인기는 끌지 못했는데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인기가 좋았던 웨딩피치. 인기가 좋아서 SBS에서 재더빙해서 방영하기도 했죠. 27이 달려라하니 1988년 KBS 방영 17.8%. 직접 본 적은 없어도 오프닝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전설의 애니이죠. 당시 88년 서울올림픽으로 인한 스포츠 열풍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공동 24위 마이티마우스 1992년 MBC 방영 18%. 이 작품도 본 적은 없는데요. 당시 국땡들은 미키마우스인 줄 알고 봤다는 썰이 있습니다. G 슈퍼히어로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라고 하네요. 공동 24위 우주소년 아톰 1996년 SBS 방영 18%. 일본에서 무려 45%의 시청률을 달성한 국민 애니 아톰. 우리나라에선 75년, 85년 각각 방영되어 인기를 끌다가 96년에 SBS에서 방영되면서 높은 시청률을 달성했습니다. 공동 24위 축구왕 슛돌이 1993년 SBS 방영 18%. 일본에서는 캡틴 츠바사의 아류작으로 흥행에 실패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선 대흥행한 작품이죠. KBS는 쥐라기 월드컵으로 맞불을 놓는데요. 덕분에 라떼 국빙들 사이에서 축구 열풍이 불었습니다. 23위 검정고무신 2000년 KBS 방영 19%. 기철이, 라면거지, 똥파 아저씨 등 전설의 빌런들을 배출한 국산 애니 검정고무신. 할머니에게 옛날 이야기 듣는 느낌의 에피소드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도 초반에 영상 몇 개 만들었죠. 망작 4기로 동심을 무참히 깨버렸지만 5기는 제대로 나오면 좋겠네요. 22위 외계소년 위제트 1994년 KBS 방영 19.2%. 환경을 지키는 외계인의 이야기인데요. 방송사의 푸시로 당시 쏠쏠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다들 미국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한미합작 작품이었다는 반전이. 21위 두치아북구 1996년 KBS 방영 19.5%. 서양 괴물들이 한국식 가정에서 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국산 애니인데요. 이 작품 오프닝도 안 들어본 사람 없죠. 두치아북구 댄스는 지금 봐도 혁신적입니다. 여기까지가 지상계 시청률. 다음은 20% 중반에 육박하는 대륙권의 시청률 순위입니다. 공동 19위 울트라맨 1991년 MBC 방영 22%. 스토리는 몰라도 캐릭터는 다 알만한 슈스 울트라맨. 기존 울트라맨 후레시맨 등의 특촬물 열풍을 타고 애니 버전의 울트라맨을 방영했는데요. 신나는 오프닝곡과 함께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공동 19위 녹색전차 해모수 1997년 KBS 방영 22%. 테라라는 행성을 배경으로 주인공 일행이 크리스탈을 찾는 여정을 담은 작품인데요. 이것도 대원미디어에서 제작한 국산 애니메이션입니다. 저는 보다가 중도 이탈하긴 했는데 초반엔 재밌게 본 기억이 나네요. 18위 디즈니 만화동산 1992년 KBS 방영 23.1%. 알라딘 영상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90년대 국빙들의 일요일 아침을 책임진 디즈니 만화동산. 오프닝만 봐도 추억의 눈물이. 곰돌이프부터 인어공주, 티몬과 품바, 버즈라이트이어, 알라딘까지 디즈니 종합 선물 세트이죠. 디즈니 TV 시리즈도 꿀잼인데 디즈니 플러스에서 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17위 천사소년의 1996년 KBS 방영 24.2%. 많은 남자애들이 숨어서 보던 순보명이죠. 당시 IMF로 인한 불황에 다들 불러있는 상황에서 예쁜데 정의롭기까지 한 의적 이야기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작품입니다. 저는 세일러문 캅캡체보다 네티가 원픽이었다는 사실. 아, 물어본 사람 없다고. 16위 꼬비꼬비 1995년 KBS 방영 25%. 마법사의 아들 콜이 후속으로 방영된 작품으로 도깨비들이 주인공인 코믹물입니다. 높은 시청률로 3기까지 제작됐는데요. 롤브, 옹고진, 망태 할아버지 등 전래동화 빌런들이 총출동해서 원작과 비교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참 국산 애니도 재밌는 작품들 많았네요. 지금까지는 대륙권, 이제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성층권에 도달했습니다. 엄청난 인기로 드라마 시청률도 씹어먹었던 작품들이죠. 15위 마법소녀리나 1997년 SBS 방영 25.7%. 귀에 쏙쏙 꽂히는 OST로 유명했던 마법소녀 리나. 분당 최고 시청률은 무려 39%를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였는데요. 리나가 드래곤 슬레이브로 다 때려붙을 때 쾌감은 장난 아니죠. 당시 별로 없던 판타지 모험 애니의 흥행을 이끌었는데요. 제로스, 제르가디스 등 매력있는 캐릭터들로 덕후몰이를 한 명작입니다. 14위 시간탐험대 1993년 MBC 방영 26.4%. 알라딘과 유슬램프를 모티브로 한 코믹물로 선글라스를 쓴 주전자 돈데크만의 돈데기리기리 주문이 유행했습니다. 저도 어디서 제방 본 기억만 나는데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여기까지가 MBC 최고 시청률, 나머지는 KBS와 SBS의 싸움입니다. 13위 베르사유 회장리 1993년 KBS 방영 28%. 고풍스러운 프랑스 배경에 순정 만화 그림체에 아침 드라마가 연상되는 막장 한 스푼으로 많은 엄마들을 TV 앞으로 불러모은 그 작품. 80년대 초인기 작품이었던 들장미 소녀 캔디와 비슷한 감성으로 복고 감성을 자극했는데요. 엄마 세대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스칼은 아직도 많은 엄마들의 이상형으로 남아있죠. 12위 달려라 부메랑 1994년 SBS 방영 29%. 전국에 미니카 열풍을 몰고 온 레전드 작품입니다.
했습니다. 학교 끝나면 문구점 앞에 있는 미니카 트랙에 모여서 시합했죠. 그때 골드모터 미니카 하나 뚜앗 하면 바로 핵인싸 됐는데 그때가 그립네요. 11일 슈퍼그랑조 1992년 SBS 방영 29.3%. 이 음악만 들으면 심장이 두근두근. 그랑조 소환씨는 지금 봐도 퀄리티가 후덜덜하죠. 로봇 애니 중 최고 시청률로 지구용사 썬가드 K-캅스와 비교되지 않는 인기였는데요. 98년 재방 버전을 본 기억이 있네요. 교실에서 그랑조 소환 장면 따라하고 장난 아니었죠. 이 작품도 신기하게도 본국에선 흥행 실패했는데 우리나라랑 중국에서만 유독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10위 카드캡터 체리 1999년 SBS 방영 30%. 분당 최고 시청률 37%에 빛나는 엄청난 인기의 카드캡터 체리. 미친 퀄리티의 오프닝 곡은 아직도 레전드로 남아있죠. 순정만한 느낌에 마법소녀를 적절히 섞어서 폭발적인 덕후몰이를 했는데요. 한동안 베르모 스타일의 체리 패션과 인라인 스케이트가 유행할 정도로 대인기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시청률인 천상계 30% 중반까지의 국민 애니들이 포진돼 있죠. 9위 떠돌이까치 1987년 KBS 방영 30.8%. 한국 애니메이션의 르네상스 시대를 연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야구를 중심으로 한 스포츠 애니인데요. 88 올림픽 스포츠 열기와 더불어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8위 짱구는 못 말려 1998년 SBS 방영 32%. 네, 전설의 짱구는 못 말려입니다. 저도 SBS 버전을 보고 본격적인 덕질을 시작했는데요. 순간 시청률은 40%에 육박할 정도로 신드롬적인 인기를 끌었죠. 짱구는 이때부터 현재까지 방영되면서 국내 최장기 방영 애니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어린 시절과 함께한 짱구는 못 말려. 요즘 좀 재미가 떨어지긴 했어도 완결은 안 나면 좋겠습니다. 공동 6위 캐걸조로 1993년 SBS 방영 33%. 미국 소설 조로를 모티브로 한 작품인데요. 조로는 미국 TV 시리즈 영화 애니까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작품을 양산한 히트 프랜차이즈입니다. 이 인기에 편승하고자 일본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버전이 가장 유명하죠. 분당 최고 시청률 46%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하네요. 공동 6위 포켓몬스터 1999년 SBS 방영 33%. 슬슬 등장하는 전설의 애니들. 현재까지 주구장창 방영되며 많은 아이들의 초딩 시절을 책임진 그 작품 포켓몬스터입니다. 합캡처와 함께 마지막 30% 시청률을 달성했죠. 포켓몬 방영 5분 전이면 길거리에 아이들이 다 집에 들어가서 횡할 정도였는데요. 오프닝 곡이야 당연히 유명하고 엔딩 곡도 맨날 따라 부른 기억이 있습니다. 151개 포켓몬 이름 다 외우고 포켓몬빵 스티커 모으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제가 포켓몬도 엄청 좋아하는데요. 조만간 주제로 한번 다루겠습니다. 다람쥐. 5위 달의 요정 세일러문 1997년 KBS 방영 33.6%. 드디어 나왔습니다. 8090 연대생 여자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책임졌던 그 작품. 대부분의 남자아이들도 숨어서 보던 그 작품 세일러문. 이전엔 마법소녀들이 예쁘게 요술봉 휘두르며 착한 일을 했다면 여기서 목숨 걸고 육탄전을 벌이는데 당시엔 엄청난 센세이션이었죠. 덕후머리도 완벽한 게 예쁜의 옆에 예쁜의 원조격 애니입니다. 세일러문부터 세일러 세턴까지 각각의 찐덕후를 양산해서 일종의 아이돌판을 보는 느낌이 낭낭했죠. 서로 누가 최고라고 싸우며 세일러문 팬덤을 미친듯이 키웠습니다. 제 최애는 마스랑 세턴. 이제 지구 부시고 우주 부시는 수준의 레전드 시청률 태양계. 4위 피구왕통키 1994년 SBS 방영 35.5%. 등장인물들이 초딩인데 얼굴에 칼자국이 나있고 키가 180cm가 넘는 것은 물론 피구를 하다가 목숨까지 잃는 무지막지한 그 작품 피구왕통키. 당시 개국 초기였던 SBS 시청률이 KBS MBC를 넘어설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작품입니다. 국등 남자애들 사이에선 시청률 100%나 마찬가지였는데요. 97년까지 끊임없이 재방영되면서 전국 국민학교의 피구 열풍을 불러일으켰죠. 3위 슬램덩크 1998년 SBS 방영 36%. 슬램덩크의 인기는 말해봐야 입 아플 정도입니다. 분당 시청률 40%는 실시간으로 넘나들 정도로 압도적이었고 자체 제작 오프닝곡과 엔딩곡은 가요보다 큰 인기를 얻었죠. 만화책은 한국에서만 무려 1400만 부가 판매됐습니다. 당시 IMF로 우울했던 경제 상황 속에서 어린이들 그리고 어른이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심어준 작품인데요. 애화마다 명장면 명대사의 릴레이는 물론 열정과 노력만으로 역전을 이뤄내는 모습은 희망을 잃은 사람들의 큰 힘을 줬습니다. 2위 아기 공룡둘리 1987년 KBS 방영 38.4%. 슬램덩크처럼 폭발적 인기는 아니었지만 전국민에게 사랑을 두루받은 국민 애니 아기 공룡둘리. 당시 표절 논란으로 얼룩진 대한민국 만화계에서 그런 논란 따윈 없는 독창적인 설정과 작품성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주제곡은 동요 수준으로 유명해서 대한민국 OST의 레전드로 남아있죠. 좋은 애니는 OST도 왜 이렇게 좋은 걸까요? 드디어 마지막 우주도 부시고 넘볼 수 없는 신의 영역입니다. 1위는 바로
바로 나라라 슈퍼보드 1991년 KBS 방영으로 42.8%라는 무지막지한 시청률을 기록했는데요. 서유기를 모티브로 하여 높은 완성도로 호평받은 작품입니다. 특히 캐릭터들이 개성있고 입체적인데요. 사오정 저팔계 성대모사는 아직까지도 유행할 정도이죠. 아기공룡 둘레와 함께 대한민국 애니메이션의 역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42.8%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역사적 시청률이 되었네요. 언젠가는 저 인기도 넘어설 국산 애니메이션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예전엔 드라마 영화 못지않게 유행을 선도한 애니메이션. 공중파에서 방을 뺀 이후로는 아동을 위한, 매니아를 위한 장르로 굳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애니가 아이들 정신건강에 안 좋다고 보지 말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까지도 동심을 지켜주고 예친구 같은 게 어린 시절 봤던 애니들이죠. 어느덧 성인이 되어 힘든 순간에도 과거 애니 돌려보거나 OST만 잠깐 들어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거 다들 알까 몰라요. 저도 가끔 이런 예친구들을 꺼내주고 힐링을 줄 수 있는 유튜버가 되고 싶습니다. 마무리! 아직 남일희 선생님의 소름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세요. 영심히!